수능을 하루 앞두고 전국 시험장에선 예비 소집과 후배들의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수능 한파가 예고됐습니다. 긴장이 감도는 수능 시험장에 김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생님들이 고3 학생들의 머리를 토닥이며 수능 수험표를 나눠줍니다. 학생들은 긴장된 표정이 역력하고 비장하게 학교를 나섭니다. 후배들은 열렬한 응원을 건넵니다. 3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수고 많으셨으니까 내일 시험 잘 보시고 2호선 꼭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전국 1,185개 시험장에서 예비 소집이 열렸습니다. 수험생들은 각자 배정된 시험장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건물 안 출입은 막았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실감이 안 났었는데 수험표 받으니까 너무 긴장되고. 올해 수능 응시 인원은 지난해보다 4만 6천여 명이 준 54만 8천여 명입니다. 내일 아침엔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수능 한파가 예상돼 수험생들은 체온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밤 11시쯤에는 중북부 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전국에 걸쳐 내리던 비가 눈으로 바뀌거나 도로가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내일 아침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